빅토리에서 이내 이미지를 불러오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비주얼에서 이 상태로 라이브러리에서 이미지가 선택되어 있을 겁니다. 비주얼이나. 근데 여기 이그 옆에 My Uploads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My Uploads인데 여기 드래그 앤 드랍해도 되고 불러와도 또는 요거 눌러서 불러올 수도 있고 탐색기에서 찍어서 일로 갖고 오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여기 좀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윙인데 물론 이 비행기 날개네요. 그래서 이 비주얼이 상당합니다. 여기 지금 픽토리를 보니까 영상과 이미지를 300만 개 이상 올려놨다고 그래요. 그런데 많이 들여다보면 그 연출 자체 배우들을 써가지고 연출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다 보니 얼굴이 낯익어요. 그래서 대본을 주고 많이 막 찍었다는 느낌도 좀 들고. 근데 일부 사진들은 정말 치유의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윙이 날개인데 이왕이면 윙이라는 철자가 기억나는 게 좋겠다. 윙을 보면 비행기 날개가 떠오르는 것보다. 자, 그럼 이럴 때 Alt 탭을 눌러서 이렇게 지금 탐색기를 열었습니다. 탐색기에 제가 어제 작업한 중에 타이포 중에 이 크기 수정 타이포 이요 비율이 이 빅토리가 세 가지 모드가 있는데 저는 이제 16대 9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타이포 원래 원본이 있던 것들을 이렇게 전부 원본을 이렇게 여기에 맞게 빅토리에 맞게 했습니다. 주로 여기 보시면 480에 270. 160, 16대 9니까 16의 3배에서 480, 세로는 99의 30배에서 275로 이렇게 사이즈를 전부 조절을 했습니다. 480, 270이죠. 뭐 RC로 해서 한 14,000여 개가 한꺼번에 이렇게 변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크기를 지금 일정하게 바꿨습니다. 480, 270죠. 여기서 이제 윙을 아이고 여기서 한번 입력한 것은 다시는 입력하지 않는다는 게이 신조입니다. 이게 복사해서 여기서 이제 붙여놓고 엔터를 치면 이게 날개가 나타납니다. 그동안 학생들이 했던 거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했던 것을 기초로 해서 제가 응용해서 만든 거 요거가 이제 제가 응용한 거네요. 학생의 이런 작품 요 작품을 보고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요렇게 만든 겁니다. 요거를 드래그 끌어서 드랍하다 놓아라 놨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제 컴퓨터에 있던 이미지가 지금 여기 픽토리의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하는 상황이 됩니다. 여기 이미지도 올라가고 동영상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동영상도 근데 GIF 안타깝게도 제가 그동안 공을 엄청 들여서 만든 게 GIF 영상인데 GIF 영상이 여기서 보이긴 보여요. 그러나 실제로 실행했을 때 보이진 않더라고요. 근데 실제 영상 MP4라든지 WMV라든지 이런 것들은 영상으로 올라갑니다. 자, 여기 근데 여기 올려놓으면 잠시 뒤에 여기 빨간 하트가 나타납니다. 하트가 나타났을 때 눌러야 됩니다. 하트가 안 나타났을 때 누르면 일로 가지 않아요. 자, 이거 누릅니다. 그러면 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한 3, 4초 지나서 이렇게 날개가 왔습니다. 이건 그림판으로 역시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제가 그래서 14,400여 개를 이렇게 작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함께 하실, 픽토리 프로젝트를 함께 하실 선생님들께는 제가 압축한 파일을, 물론 픽셔너리에
올라가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사이즈 조절이 안된 거예요. 16대9로. 그래서 제가 보내드릴게요. 자, 한 단원이라도 만들어서 올리시면 제가 14,400여 개를, 그러니까 한 단원 올리시고 저에게 카톡을 주세요. ICTSONG입니다. 톡을 주시면 제가 14,400개 7개로 나눠서 이 카톡이 200메가 정도까지 보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200메가 이내로 나누다 보니까 7개의 압축 파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거를 제가 통째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여기 비주얼, 픽토리가 제공하는 비주얼 대신에, 그 라이브러리 대신에 제가 가지고 있는 영상을 올려서 올리는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다음, 곧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샤우트는, 샤우트 소리 지르고 있네요. 근데 잘 보시면, 어색한 그 분위기입니다. 자기들도 이제 대본에 따라서 했다는 느낌입니다. 복사해서, 자, 탐색기로 가서, 샤우트는 뭐 있을 것 같습니다. 소리 지르는 장면이니까 학생들 작품도 많을 거고. 자, 여기 샤우트가 있네요. 개콘 영상. 샤우트. 어떤 것이 가장 그렇게 썩제 마음에 드는 거는 있는데, 그래도 비슷하게 된 것이 샤우트이다 싶습니다. 그러면 바로 저장하고 시간을 기다리셔야 된다. 언제까지? 오른쪽에 하트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 클릭하면 요 영상 대신에 샤우트가 나타납니다. 네, 재미는 아까 그 영상이 재미는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아이들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샤우트 그랬을 때이 메가폰을 연상하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픽토리에서 자기 영상이나 자기 이미지를 불러오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